자, 힌트는 확실한 걸로 줬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얘기를 쓸 때 쓰는 거지. 또 뒤에는 뭐 자, 마찬가지로 뭐래? 이 주어진 조직은 참가한다. 다양한 관계에. 그러면 앞에도 뭐 이렇게 다양한 거 얘기가 좀 와야 되겠네, 그지? 앞에도 뭔가 다양한 관계와 관련된 얘기 와야 마찬가지로 이 조직은 다양한 관계에 참여한다. 뭐 안 와도 되겠어. 뭐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인데 자기의 특정한 파트너나 경쟁자의 정체성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지? 상대에 따라. 한 조직은 그 상대에 따라 다양한 관계에 형성이 된다, 참여한다, 이런 얘기네. 한번 가보자. 여기는 이제 따라서 그래서 이런 말 줬고, 여기는 예를 들어오면 좋고, 여기는 예를 들었네. 가능성이 무척 높은 세 개를 고르라면 어디겠어? 세 개. 얘 앞에. 얘 앞에. 얘 앞에겠지. 일단 4번을 한 사람은 조금 멍청하다고 볼 수 있지. 그지? 넌 몇 번 했어? 3번 했어. 자, 일단은 멍청하지 않아. 잘했어.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사람들, 연구자들은 이거를 인정한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조직의 여기까지인가? 조직, organization set. 이걸 뭐라고 할까? 뭐 조직, 집합, 조직군.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조직군, 조직 집합이란 건 무엇이냐?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이 발달된 건 뭐를 비유하면서, 뭐에 비유하면서 이 사람의 역할 집합 또는 역할군의 개념. 쉽게 말하면 이 역할군 개념에서 뭐가 나왔다? 뭐 이런 것이 나왔다. 이거에 비유해서 이것이 발달됐다 하니까 이 역할군처럼 이런 조직군도 발달이 되었다. 그 개념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머튼 얘기가 나온 거지. 머튼은 이거에 주목을 했다 그랬어. 싱글 포지션은 엄마 같은 거.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만 원다음에 뭐가 생각된 거겠어? 저기지, 원 포지션이지. 자, 이런 엄마의 개념, 싱글 포지션은 하나의 개념, 위치, 지위만 관련된 게 아니다. 나데이 법비 구문이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이제 위드에 이제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역할 군하고도 관련이 있다. 뭐에 따라서? 뭐의 정체성에 따라서지. 이건 뭐야? 이건 내 포지션이고 카운터니까 상대방 이런 입장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엄마라는 입장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지. 그럼 앞에 거부터 정리해보자. 그러면 여기까지 통째로 정리해보자. 이 두 문장. 그럼 어떻게 돼? 자신의 역할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그런 내용인 거지. 자,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냐? 역할의 개념이고, 엄마도 역할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상대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인데 이제 요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엄마는
특정한 역할 의무들이 있다. 아이한테. Others는 뭘 가리킬까? 다른 역할? 그렇지. 이걸 가리키겠지. Other specific roles 이렇게 가리키겠지. 다른 역할들이 있다. 아빠한테. 여전히 또 다른 역할들이 있다. 애 선생님한테. 뭐 기타 등등. 즉 이 복잡하게 말했지만 뭐야? 엄마는 역할이 많다. 자, 어때? 여기서 여기로 자연스럽게 가나 아니면 요거를 넣어볼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가나? 네. 자,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고 이걸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해봐. 마찬가지로 한 조직도 이랬어. 여기까지만 들어왔을 때는 어때? 괜찮나?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그렇지. 여기서는 앞에까지는 엄마가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다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한 조직도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다. 딱 맞춰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뒤에 거랑 연결해봐. 어때? 근데 그래서는 엄마. 그건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래서 저기도 만약에 조직?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 조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맞겠지만 이게 못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자리 안 돼. 그래서 엄마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했으니까 요거에 예를 드냐 요거에 예를 드냐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 작은 식료품 전은 점은 관련이 한 방법으로 관련이 있는데 공급업자들과 이것도 뭐야? 다른 역할. Another manner겠지. Another manner라고 하면 되나? 응. Another manner. 다른 저기 그 방법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고객들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시청 공무원하고. 이렇게 등등등. 이건 누구 얘기야? 엄마에 대한 예를 든 게 아니지? 네. 그러면은 저거를 한번 넣어볼까? 네. 이걸 넣으면 어떻게 돼? 조직은 파트너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조직이야? 네. 그지. 조직하니까 꼭 네가 들어가 있는 무슨 그지? 건달들 조직 그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한 회사 같은 거 그지 그래서 이해가 더 괜찮네 그지? 네. 자 괜찮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자연스럽게 가면 저거 다 파면 되겠지. 근본적인 생각은 간단하다. 뭐다? 하지만 뭐다? 근본적인 생각은 간단하지만 뭐다? 그 내포, 암시하는 바는 매우 풍부하다.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지? 역할이 많아서? 역할이 많다 이런 말인가? 자, 뭐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그 한 조직체겠지? 조직체는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앞에 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하냐면은 뒤에 뭐에 관해서야? 그 조직에 군이 있으면 그거의 규모를 물어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한 범위? 그 파트너들의 그 그룹이 요구네. 어나더는 뭐겠어? 다른 파트너인가? 그런 역할 파트너의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이든 다른 파트너든이 하는 요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게끔 이끌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한 정도까지도 또 물어보게 된다? 무슨 파트너에 의해서 가진
무슨 기대가, 어떤 기대가, 어느 기대가, 파트너가 가진 기대가 일치하는 정도까지. 파트너가, 이거는 어느가 아니라 이제 관계사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파트너가 가진 어떤 기대감이 일치하는 정도.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트너는 기대하고 있는가, 또 어떤 요구를 하는가, 또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람이든 조직이든 물어본다. 서로 관련자들이니까.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다? 한 사람은 한 조직은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을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네. 됐지?